갈수록 이쁘게 보이네. 살짝 들었어. 그 사이사이에 용화상승이 솟아있고 샘의 공룡능선만 지금 다 빛을 받았어. 그러니까 와. 현이치 한계릉 휴게소에서 한계릉 산거리 갔다가 중청봉, 대청봉 보고 남스락 탐방지원센터로 하산합니다. 경사도가 심한 돌계단길을 계속 치고 올라갑니다. 아까 분명히 추웠는데 지금 더워요. 와, 벌써 바닥에 단풍이 떨어졌는데 여기가 단풍이 좀 들었어요. 이제부터 있으려나 봐. 우와, 여기 전망 죽인다. 앞쪽에 기때기 청봉 보이고 왼쪽에 솟아오른 바위 도둑바위입니다. 건너편에 가리봉이 있어요. 와, 여기 우리가 가야 할 화려한 능선들. 와, 오늘 구름도 없고 정말 잘 보인다. 와. 반짝반짝하네. 정말 쓰라기다. 왼쪽으로 귀때기 청봉. 단풍이 많이 말랐다. 원래는 많이 탔다고 그랬어. 길이 엄청 미끄러워서 조심해야겠다. 이제까지 길 좋았습니다. 멋진 고사목 지나서 오르막길 시작이에요. 단풍이라고 울긋불긋하기는 한데 아직은 아쉽습니다. 단풍의 맛. 멀리 가리산과 방태산 방향입니다. 드디어 한계릉 산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총거리 2.25km, 1시간 40분 걸렸어요. 병풍처럼 둘러선 공룡능선. 와, 진짜 멋있다. 그 안쪽에 용화상성 품고 있어요. 오늘 날이 좋아가지고. 너무 이렇게 조망 잘 된 적이 별로 없었어. 그러게. 와, 구름도 이뻐. 단풍이 아파요. 아유 참. 야, 치료해주고 가. 뒤쪽으로 기때기 청봉 있고 앞쪽으로 화려한 능선들입니다. 와, 오늘 전망 끝내줘요. 하나하나 다 보여.
아쉽지만 단풍이 조금 물들었어요. 난 안 줘? 이제 따뜻한 게 좋아, 확실히. 한계령에서 3.5km 왔습니다. 이제부터 너덜지대가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되네. 끝은 가는 길도 만만치가 않네. 한계령에서 오색 가는 길. 자동차 타고 저 길로 가면 금방 가는데. 진짜. 떠오려 보이는데. 애견꽃. 안녕. 안녕. 하이파이브. 아이고, 너무 이쁘다. 안녕. 네, 아이고, 보기 좋네. 단풍이 슬프네. 왜? 피지도 못하고 말라가. 아, 참. 어떡하면 좋아. 이건 겨울이 왔는지 나뭇잎이 하나도 없다. 나뭇잎이 다 떨어졌어요. 야, 얘는 그래도 물이 잘 들었네. 여기는 가을입니다. 제일 예쁜 해예요. 드디어 끝층입니다. 총거리 6.5km, 3시간 50분 걸렸어요. 우와, 앞에 기대기 장봉, 저 뒤에 뿔룩 올라온 주걱봉, 그 옆에 가리봉 보입니다. 아, 전망 죽이네. 우와, 여기 이제 단풍이 제대로 보여집니다. 끝청에서 대청으로 가까이 갈수록 단풍이 많이 나타나요. 갈수록 이쁘게 보이네. 단풍이 살짝 들었어. 그 사이사이에 용화장성이 솟아있고 풍정함이 가운데서 자리 잡고 있어요. 와, 구름에 살짝 덮인 대청봉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망이 너무 좋은데요? 우와, 지금 빛이 들어와서 되게 신비로워. 와, 저쪽에 울산바위 보이고. 그러게요. 야, 구름이 왜 안, 어?
딴 데는 다 음주인데 캐나의 공룡 능성만 지금 빛을 받았어. 그러니까 와, 나 좀 봐줘 한다지. 목구름 아래 동해 바다가 파랗게 보여. 와, 와 진짜. 앞에 봉우리에서 목구름을 막 뿜어내는 것 같아요. 대청봉에 도착했습니다. 총거리 8.2km, 4시간 53분 걸렸어요. 아, 오늘 인증사진 찍을 수 있겠다. 와, 여기는 바람이 또 다르네. 자, 대청봉 1708m입니다. 오늘 인증사진 몇 년 만에 찍는 거야? 대청봉에서 오색으로 하산합니다. 바위를 움켜쥐고 있어, 소나무들이. 밤에 올 때 몰랐는데 이쪽 풍경이 되게 이쁘네. 극경사인 것만 빼고. 웅장한 계곡 소리가 나. 우와. 와. 시원하게 흐른다. 마지막에 그래도 좋은 경치로 선물해주네. 남스락 탐방지원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총거리 13.4km, 7시간 20분 걸렸어요. 와, 진짜 오색은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끝내줍니다. 도가니 다 나가요. 택시 수고했습니다. 있고. 버스 정류장 1km 더 내려가야 돼. 그렇게 뛰어 시간 여유 있는데 없어요. 아이고.